들어오기를 기다려 볼게요. 오, 진짜 안 들어. 안 들어오시. 안녕. 안녕. 여러분, 저 라이브 오랜만은 아니지만 얼굴은 진짜 오랜만이죠. 안녕. 안녕. 고마워. 하이. 선우야. 하이, 선우. 헬로우. 하이, 선샤인.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가 진짜 보고 싶어서 저도 켰습니다, 엔진 여러분. 하이. 안녕, 안녕. 반가워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오랜만이죠, 그죠? 제가 진짜 1번 와서 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켰습니다. 저랑 커플티라고? 오. 예스. 아니, 제가 투어를 또 이렇게 벌써 2회차, 그러니까 1월 달에도 하고 이렇게 또 쿄사라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겸 이렇게 켰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브릿지를 했는데, 사실 어제도 했었거든요, 브릿지를. 근데 어제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그게 제가 한 블레스트 퀘스트 하고 이게 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뗐는데, 오늘 끝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브릿지 너무 예뻤다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뭔가 근데 무대 때 브릿지 했다 자랑하고 싶었는데, 뭔가 그건 아니었어요. 머리가 좋아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크리미널 러브. 한국에서 콘서트 다시 해주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You're so cute, handsome. Thank you very much. 아무튼, 아, 근데 브릿지 생각보다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브릿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 헤어 실장님께서 진짜 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딱 신경 써주시겠다면서 갑자기 브릿지 이제 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에 걸맞게 이제 메이크업도 오늘도 너무 예쁘고 어제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투어할 때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솔직히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특히나 이번 무대 때는 불기둥이, 저희 무대 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진짜 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좀 많이 그 무대 안이 좀 많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땀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죠? 불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땀이 나가지고 좀 투어 때늘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땀좀안 났으면 좋겠어요. 땀 때문에 뭔가 스타일링이 다 망가져서 뭔가 늘 아쉬워요. 선우야, 나 내일 학교 안 간다? 헉, 진짜로? 부럽다. 내 학교 안 가고 뭐해요? 뭐라도 하겠지. 마이키타. 윙크 연습. 오늘 뭐 먹었냐고요? 아, 저희 그 콘서트 끝나고 다 같이 고기 먹고 왔어요, 방금.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내일 일해야 된다고? 하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또한 시간 뒤면은 바로 12시여서 월요일 되는데. 오늘 입덕 1일 차라고? 헐! 완전!
반가워요, 진짜로. 웰컴.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왜 이제야 왔니? 아무튼 너무 환영합니다. 아, 뒤에 뭔가 있다는 이런 말도 되게 사실 되게 오랜만이다. 난 누가 있어도 좋아. 네, 식사하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왔어요. 또 맛있는 야끼니쿠를, 아, 오니키를, 오니쿠를 먹고 왔습니다. 러브 유. 아, 근데 오늘 무대 한거 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저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뭔가 기분 좋았어. 요즘 비주얼 좀 마음에 들어. 좋아. 코인이 고치 때이로 랑나. 근데 사실 오늘 뭐별 얘기하려고 켠건 아니고요. 그냥 라이브가 하고 싶었어. 오빠 저칠 보고 다녀요. 진짜로? 와, 수원 칠 보고 맞죠? 진짜로? 와, 대박이다. 내가 선배네. 제가 졸업은 안 했지만 칠보고 너무 좋죠. I love you. 나이스키. 내일 학교 가기 싫다고. 저도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떡해. 근데 또 친구들 만나면 재밌지 않나? 당신은 일본에 있습니까? 네, 일본에 있습니다. 선우 언니 정말 잘했어.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벌써 쿄세라돔이 끝나고 이제 도쿄돔 남았네요. 근데 너무 기대돼요, 정말. 아니, 제가 뭔가 또 오랜만에 또그 쿄세라돔이 돔이 원래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대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뭔가 그 중압감을 좀 오랜만에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괜찮지 않나요? 뭔가 비주얼이. 아, 그리고 그 얘기 해도 돼. 아니, 피카츄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로? 아, 저 진짜, 아니, 리허설 할때또 봤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항상 잘생겼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피카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선우가 더 귀엽다고? 아이. 피카츄, 아니 걷는 게 이렇게 걷고 오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당신은 피카츄보다 귀엽다. 점. 점이 너무 웃긴데.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요. 다음에도 뭔가 피카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피카츄 말고도 다른 포켓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이 보이프렌드. 나를 말하는 건가? 링크.
메타몽. 와, 메타몽은 어떻게 걸을까? 살짝 궁금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우는 콘서트 하기 전에 긴장해? 솔직히 처음 할 때보다 긴장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긴장되죠. 근데 그게 뭔가 점점 익숙해질 뿐이지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저는 딱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 멤버 네 명은 이제 그 열리면서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조명 딱 켜지고 이렇게 하는데 늘 저는 모든 무대를 하기 전에 딱 이제 팬분들의 그 엔진 뭔가 그 화려한 빛과 이런 거를 봤을 때 뭔가 가장 먼저 좀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데 뭔가 그 속에서도 뭔가 설렘도 있고 뭔가 딱 그런 게다 섞여 있는 것 근데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또 오랜만에 했으니까. 피카츄랑 사진 찍은 거냐? 아, 근데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단체 사진이어가지고 뭔가 따로 찍진 못했어요. 노래 추천. 노래 요즘 그냥 새로운 노래를 좀 자주 듣고 있는 편이긴 한데 잠시만요 노래 노래를 제가 뎁트님 노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뎁트님 노래 다 들어보세요. 근데 노래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밤 선우 씨 감사합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 있냐고? 제가 요즘 드라마랑 영화를 다안 봐요. 뭔가 귀찮아. 끝까지 보기 너무 힘들어. 오늘 TMI요. 오늘 TMI. 아, 저희 그 뭐지? 이제 저희 공연하기 전에 밥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밥이 진짜 다 너무 맛있어요. 오코노미야끼 막 초밥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늘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속에서도 건강을 좀 챙기려고 브로콜리 막 진짜 제가 막다 퍼서 먹고 이랬거든요. 브로콜리랑 이제 간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이랬는데 오늘 브로콜리 먹은 게제 TMI입니다. 브로콜리가 또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일본 와서 좋은 게 일본은 편의점에도 뭔가 이렇게 좀 샐러드 같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정리가 좀잘돼 있고 근데 애초에 편의점이 되게 예, 뭔가 한국도 너무 종류 많고 좋은데 좀 뭔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디저트가 말해 뭐해 너무 맛있어. 일본 처음 가는데 제일 맛있었던 게 뭐냐고. 저그 이게 다 편의점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그 뭔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이게 안에 거기 안에 하얀색 크림이 있고 그 식감이 살짝 모찌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차갑게 드시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강추. 편의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 디저트 그 살짝 이제 냉장고처럼 돼 있는 거 거기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이치란 먹었냐고? 이치란은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아 갑자기 타키 아 일본 오니까 타키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제가 타키랑 이제 호텔 와가지고 전화도 했거든요 최근에. 그랬더니 타키도 또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키랑 만났을 때 이제 좀 가게가 연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타키랑 같이 라멘 집 가서 라멘 먹었는데 거기서 타키가 좀 추천하는 메뉴로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일단 그 튀김만두 교자인가? 그거 시켜서 먹고요. 그거랑 무슨 오이 걔가 좋아한다고 해서 오이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너무 맛있었고 거기서 라멘을 먹었는데 저는 좀 매운 걸 시켰거든요. 좀 얼큰한 걸 시켰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나중에 이치란도 가면 인증샷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비주 진짜 너무 좋다. 그죠? 사실 그래서 켰어요. 딱 이제 라이브 끝나면 씻고 자야 되겠죠? 일본에 익숙해졌냐고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좀 많이 익숙하긴 해요. 이제 뭔가 저는 제주도보다도 일본을 더 많이 왔고 사실 해외 중에서도 일본을 제일 많이 온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좀 편하고 되게 좋아요. 무슨 운동 좋아하냐고 하셨는데 사실 운동 자체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바퀴벌레입니다, 이런. 난 푸딩 먹었냐고? 당연히 먹었죠. 저 사실 지금 호텔 냉장고에도 푸딩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푸딩. 그 푸딩 뭔가 오면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그 파란색 뚜껑 아시죠? 아, 그리고 정원이가 제가 이제 딱 이제 호텔에 들어왔는데 또 저를 위해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또 이렇게 사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진짜. 하필 제가 그날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딱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 없네. 해가지고 다른 아이스크림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자마자 민트 초코 있어서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고. 아유, 엔진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회 잡고 머리를 해줬냐고. 습관, 습관. 갑자기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기? 푸딩 먹방 해달라고? 아 근데 제가 방금 밥 먹고 와서 좀 배불러요. 네. 다음에 먹방 하겠습니다. 원래 먹방도 할라 그랬는데 요즘 배가 부르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에 꼭 먹방 하겠습니다. 고양이 아트 이거 맞죠? 이제 잘해요 저. 오, 이걸 또 반쪽으로 나눠서 하면 괜찮네요.
민트 초코 머리색도 잘 어울린다고? 아 예뻐. 헐 고마워. 아 요즘 틱톡도 안 찍은 지 오래됐다. 틱톡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틱톡 있나? 핑크머리 안 하냐고? 핑크머리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흑발이 지금 흑발이 좋아요. 오늘 학교 쉬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다들 학교 쉰다 그러시네. 요즘에 근데 학교를 쉬어? 저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쉬는 날 진짜 없었는데. 아니 또 너무 라떼 같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꼰대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개강이라고? 힘들겠다. 고생기 이제 또 시작이겠네. 오빠 전 이제 대학교 면접 본다고. 아이고 면접 진짜 중요한데. 면접 화이팅. 금발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근데 흑발을 덮은 지 오래 안 돼서 뭔가 바로 탈색을 또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이런 것도 다음에 또할 수도 있고. 사실 앞길은 저도 장담 못 합니다. 일본어 말하기. 하이. 고니치와. 보쿠와 엔하이픈노 선우 데스. 쿄와 쿄세라 도무에서 무대오 심하시다 했습니다. 모르겠다. 9월 모의고사 화이팅! 고양이 귀. 오, 이거 하트 같다, 뭔가. 하트 하는 거. 말기타. 저 이걸 해달라는데. 살 빠졌냐고? 아, 근데 투어하면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얼굴이 뭔가 좀 젖살이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내일 시험이라고? 시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혼자냐고? 네, 저 혼잔데요.
혼자예요. 지금 혼자 있어요. 앵뿌핀 나안 외롭냐고? 네. 아닌 것 같다고? 모르겠어요. 아, 뭔가 근데 요즘 ENFP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MBTI 뭔가 또 과몰입하고 싶진 않아요. 뭔가 이제 나 자신한테는 뭔가 어딘가에 틀을 이제 갇혀놓고 싶진 않은데, 근데 상대방의 MBTI는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막 새로운 사람 만날 때할수 있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생일이 언제예요? 뭐 좋아하세요? MBTI가 뭐예요? 뭔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냥 상대방 건 궁금한데 나에 대해서는 이제 좀난 모르겠다 뭔가 이런 느낌? 이번 주 다크면 다크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 난 분명 결말을 봤는데. 우리를 위한 선우 웨이브? 왜? 미리 보기로 봤어요. 아! 그렇네요. 제가 미리 보기로 봤네요. 아, 고멘나사이. 죄송해요. 스포하진 않을게요. 아, 여러분, 다크문 진짜 재밌어요. 진짜. 아, 제가 미리 보기로 봤네. 맞네. 맞아. 갑자기 댓글로 저는 ISFJ라고. IFJ시구나. 저는 ENFP거든요. 거기서 탕후루 먹어서 탕후루 장담하는데 맛있다고. 탕후루 못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직. 전 인프피. 인프피 너무 좋지. 아, 그리고 제가 일본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MBTI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는 뭔가 MBTI가 뭔가 한국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분은 ISTP라고. IM, ISFP. 이프피야. 아이엔에프피, ENFP. 티가 없네. 여기 있네. INTJ, ESFP, ISTJ. 인프피인데 친구하자. 너무 좋지. 웰컴. INFJ, INFP, INF, 뭐야, INFP 왜 이렇게 많아? ENFP, INFP, ESTP. 와, 여긴 T가 별로 없네? ENFP. 아, 우리 멤버들이 T가 많아서 뭔가 T가 많다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 INFP가 진짜 많구나. ISFP, INFJ, 또 T까지. INFP, ESFJ, INFT는 뭐죠? ENTP, ISFJ, INFJ. 선우의 밑에 큐트. 아유, 아리가또자이마스. INFP, ENFP, INFJ, ENFP, 잠깐만. ISTJ, INFJ, ENFJ. 죄송한데, INFJ. INFJ도 진짜 많다. INTP, ENFJ, ENFP, ISTJ, INFP, ISFJ, USTP는 뭐예요? MBTI 파티, I가. 아, I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 ENFP, ISFP, ISTP. 어떤 분도 what? 이러고 계시네. INTJ, INTJ, INFP, ENFP, MBTI 파티야, 지금. INFP, 큐트, 뮤직 뭐야? ESFP, 큐트,
큐트, ESFP, INFP, ESFJ, INJF는 뭐죠? 큐트. 네, MBTI는 NIF는. 아. 섹시, 아유. 어유. INFP. 와, 진짜 많다. 근데 뭔가 확실히 T보다 F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INTP, INFJ, INTP, ENFP. 모두 잘 봤습니다. 네. 네, 벌써 30분 라이브를 했네요. 네, 제가 내일도 기상이 좀 일러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뭔가 가긴 아쉬우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MBTI가 나와. 그만해도 돼요, 이제. 이제 마지막 캡처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럼 마지막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갈게요. 포즈를 그럼 추천받을게요. 일단 제가 기본 포즈는 할게요. 맞아, 고양이한테. 요 정도? 괜찮을까요? 윙크. 오케이.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김도토리 잘 자. 테이크 케어.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안아달라고? 헤브레스트 아이 러브 유. 잘 자요. 떠누 포즈. 떠누. 굿나잇. 잘게요 여러분. 허금이 아까 안아줬는데. 바이. 슬립 웰. 땡큐. 티아모. 굿나잇 여러분. 굿나잇. 이제 잘 자고 잘 씻고 자시고 아셨죠? 이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먹었어요.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안녕. 잘 자요. 안녕 안녕. 갑니다. 안녕. 바이바이. 잘 자요.